안녕하세요. 부산 녹산 스마트 그린 상단을 탐방하다 부스탐의 소준상입니다. 오늘도 제가 부산에 왔습니다. 어떤 사업 때문에 왔냐? 바로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사업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말로만 들었을 때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환경인가? 에너지인가? 아마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볼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이곳에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사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수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혹시 교수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오? 아니, 교수님 왜 이렇게 젊으세요? 제가 생각하는 이 교수님의 이미지랑 좀 다른데? 감사합니다. 정말 맞아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제가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이 뭔지 너무 궁금해서 왔는데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아, 정말요? 예. 그러면은 교수님 올라가서 알려주시겠어요? 네, 따라오시죠.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재직 중이고 네. 스마트 물리연구센터의 부소장을 맡고 있으며 오, 네. 또 지금은 본 사업에서 부산 녹산 스마트 에너지 클러스터 부분 책임자인 강병호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잠깐만 교수님. 교수님에다가 부소장님 그리고 책임자 직업이 몇 개인 거예요? 네. 제가 뭐라고 불러드리는 게 편할까요? 아, 예, 그냥, 예, 교수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교수님이 책임자시니까, 네. 이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RE100, 네. 또 ESG 경영 등을 위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좀 세분하게 파악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 국내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당 부분을 신경 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특히 우리 부산 녹산 단지의 경우 조선 기자재, 자동차 부품 산업 관련 업종이 많아서 공기 압축기, 또 드라이어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설비를 많이 활용하는데 이런 세분화된 에너지 사용량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 개별 기업 단위의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 설치와 달리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사업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산업단지 전체에 도입해서 구축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들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분산 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들과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어서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기반이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산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사업은 HD 현대 일렉트릭 주관으로 KT, 테스 엔지니어링, 한국 미래 에너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아대학교 등 총 9개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와, 잠깐만. 교수님, 이게 정리를 하자면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아무래도 본인들이 하기 힘든 이 에너지 관리를 직접 해주시고 또 효율적으로 하고 절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 네. 그러면은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사업에 참여를 했을 때 뭔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이득 이런 게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오. 먼저 전문 진단업체가 참여 기업의 에너지 사용 현황과 낭비 요소를 진단하고 또 최적의 절감 방안을 제공합니다. 네. 또 태양광, ESS 등의 분산 전원 활용성을 검토하고 또 그 결과를 함께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용가에 에너지 계측 장비인 전력 계측기, 또 각종 센서들과 네. 통신 게이트웨이를 신규 구축하게 되면 수용가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세분화된 에너지 사용량을 모바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또 제공되는 플랫폼 내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단을 통해 일부 기업들은 공기 압축기 또 혹은 모터 센서 등과 같은 효율화 기기 관련 추가 혜택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들의 정보를 수신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도 그냥 지원을 해주고 해결책도 제시를 해주고 아 너무 힘들어요 하면 도움도 주고 이렇게 도움 주고 베푸는 게 부산 녹산 스마트 그린 상단의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펜스, 샘스, TOC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것들이 뭐죠? 펜스는 네.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으로서 수용과 현장에 설치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실제 공장에는 로컬 서버 같은 시스템 없이 아주 컴팩트하게 에너지 계측 장비와
통신 게이트웨이 장비만 설치가 되겠습니다. 샘스는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에너지 관리 플랫폼입니다. 네. 손쉽게 카카오톡과 같은 플랫폼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네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수용가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또 해당 서비스들은 플랫폼 기반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TOC는 산업단지 공단 본부에 설치되는 통합 운영 센터로서 전국의 산업단지들의 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효과적으로 관제하고 또 표준 통신 프로토콜 기반으로 산단 SEMS 데이터를 통합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교수님 말을 종합해보면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사업이 결국은 에너지를 절감하고 아끼는 거잖아요. 많이 아끼셨어요? 네, 많이 아끼셨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얼마나 더 절감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약속해 주시죠. 네. 저희 사업은 네. 에너지 비용의 7%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효율화 장비 교체 없이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의 제어와 또 에너지 효율 서비스를 활용해서 7%를 절감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지만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절감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에너지 전환 설계를 통해 산단 내 친환경 분산 에너지 도입 기반도 마련할 수 있어서 네. 앞서 말씀드렸던 탄소 중립, RE100, ESG 경영과 같은 현안에도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어렵지만 에너지 절감 목표를 이루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계시는 동아대 스마트 에너지 클러스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 에너지 클러스터는 각 지역 산업단지 미니 클러스터처럼 참여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규 수용가 발굴을 지원하면서 또 관련 교육 세미나 또는 협의체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녹산을 비롯해서 울산, 군산 3개 지역 대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그 각 지역 SEC 기관 및 수용가들이 모인 초강력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 간 교류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대는 녹산 산업단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으로 그동안 산학연 연구단지 조성사업 또 중견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 과정 등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열심히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는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사용하는가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에 발맞춰서 부산 녹산 스마트 그린 산단과 동아대 스마트 에너지 클러스터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곳 모두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에너지 많이 아껴주세요. 제발!